여기서 바로 시작. 자, 오늘 찬호 씨. 너무 위험한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노, 제노짱. 그리고 저는 제노의 룸메이트 정우현. 사실 룸메 처음이거든요. 네, 첫날 콘서트를 마쳤잖아요. 네, 샘타운 오사카. 네.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새롭고 떨리기도 하고, 게다가 일본도 처음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처음이었어요. 인터뷰할 때 멘트할 때 손을 저도 그러려고 딴 게 아니라 진짜 떨렸어요. 자, 남은 이틀이 남았는데 쟤는 어떤 각오로? 저요? 임하실지. 일이 또 있지만 저희도 즐겁고 팬분들도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아, 내일도 떨 것 같아. 저는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룸메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잘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나요. 남은 이틀 동안 제노와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빠이빠이. 누구랑 룸에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딴 따다단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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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잔. 갑자기 하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로 태영이 저랑 같이 방을 쓰면서 행운을 얻게 된 전설의 룸메이트 해찬입니다. 야, 솔직히 우리 데뷔하면서 우리랑 쓰는 거 처음 아니야? 데뷔 전에도 우리 처음이에요. 자, 우선 방을 소개해볼까요? 네, 여기 누구신데요? 여기는, 아, 벌써 이 침대에서 큐트가 떠오르잖아요. 와, 바로 저희 침대죠. 와, 옆에 침대 보시면요, 내가 10점 만점에 10점, 바로 10점. 야, 너! 아, 이거 싫어. 뭐야? 이 게임기로 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 설마. 야, 키운 척 하지 마. 아니요. 야, 마지막 거 언제? 어제. 강아지? 응, 강아지. 밥 이제 줘. 아, 근데 왜 밤색 강아지야? 코코. 이름 코코야. 또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음료수로 진저에이를 한국에서 직접 가져왔고요. 마음 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영 속옷인데요. 봐봐요. 아니잖아. 코코야, 앉아. 앉아. 진짜? 앉아. 예, 알아들어. 응, 알아들어. 하이. 하이 코코. 앉아. 아, 쳐다보지도 않네요. 아. 코코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찬이와 베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김동영입니다. 저희 룸메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어? 나니? 밖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룸메이트는 바로 나유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유타입니다. 자, 여기는 바로 나유타의 도시 오사카에서 함께 방을 쓰게 된 도영과 유타입니다. 네, 됐다. 자, 도영이랑 방 쓰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매너가 있어요. 오, 제가 소리에 좀 예민해가지고 우민이랑 태리형이랑 같이 있으면 게임 소리나 그 음악 소리가, 그리고 저희는 진짜 잘 자요. 내가 잘 자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어폰을 끊겠는데 그 대신에 뭐 자기가 릴렉스 할 수 있는 노래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최대한 작은 소리로 들어요. 첫 번째 날 공연을 끝났고요. 네, 원격 조정 해가지고 그 우리 무대 나오면 우리 색깔로 비춰주잖아요. 맞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착각할 뻔했어. 우리 단독 콘서트랑 착각할 때. 그래서 진짜 빨리 단독 콘서트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맞아요.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사카에서 항상 에센타운을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나의 고향이지만 우리를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그죠 선배님 거. 진짜 훌륭한 선배님들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대니까 더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할게요. NCT 파이팅! 빠이빠이! 유타 도영 파이팅!